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싸운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똑같이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 간부들은 높은 상위 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위 등급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현실을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미 기자가 전투 중 입은 부상과 전쟁의 후유증 등에도 불구하고 상위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병원. 올해 71살인 백봉선 씨가 보행기의 의지에 힘겹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트남 전 참전군인 출신인 백 씨는 2011년부터 이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입니다. 몽룡해요, 정신이. 정신이 완전치 못해. 그냥 말도 잘 안 되고 걸음도 힘들고 걸음이 아주 힘들어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장애 등급은 고도, 중등도, 경도. 상위 군인의 등급은 1급에서 7급으로 나뉩니다. 백 씨는 2003년 고엽제 중등도 상위 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7급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그가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은 월 59만 원. 전립선 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간병인을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아니, 폐인이야, 폐인. 쓸모가 없어.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백 씨와 같은 병실에 있는 윤우걸 씨 역시 베트남 전에 참전했습니다. 베트남에 1년 6개월이나 있었습니다. 2003년 뇌경색으로 한 차례 쓰러졌다 회복한 윤 씨는 지난해 3월 다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얼마 전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을 전혀 못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보고 원래 우리 집사람 도움이 없이는 곱창을 못해요. 밥도 못 먹고. 무등급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상상도 못하고 우리는 그 고도 그쪽으로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등급이 없다는 말 듣고는 진짜 너무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취재진은 왜 아무런 등급도 나오지 않은 것인지 보훈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뭐 이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행에 장애가 있다든지 뭐 마비가 됐다든지 뭐 심한 경우는 하반신 마비, 뭐 전신 마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전혀 보행을 전혀 못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기준은 그렇지만 뭐 네. 우선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여수에서 만난 임동훈 씨도. 베트남 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그 뿌리는 거 뭐야? 고엽제. 풀 죽여본다고. 이제 철수원 흘면서 불 질러본다고 살다가 그걸 이제 맞아버렸어요. 맞아갖고 심장병이 걸려버리네 이제. 하지만 상위 군인으로서 장애 등급을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훈처는 2009년. 임 씨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인 것은 맞지만 장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임 씨가 여수의 한 종합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면 만성 심부전증에서 뇌경색, 고혈압까지 성한대가 거의 없습니다. 임 씨는 보훈처에 다시 등급을 신청해보려 했지만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광주 보훈병원으로 가는 도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이마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 병마에 시달려온 그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주는 월 18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이 전부입니다. 불행은 대물림됐습니다. 임 씨 아들 성주 씨도 군대에서 다쳐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네, 훈련소 때 다쳤어요. 훈련소 때 다쳤는데
다쳤다고 계속 말을 했어요. 아프다고. 이제 신발끈을 허리 아프면 이제 이렇게 앞으로 몸이 안 숙여지거든요. 훈련소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임 씨는 자대 배치 후 6개월 만에 육군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요추 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임 씨는 3개월 동안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를 했습니다. 2007년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기준에 미달된다는 것이 보훈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상위 등급까지 박탈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1969년 자원에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허연 씨. 귀국 후 피부병이 생겼고 71년에는 군인 시절 다친 손가락이 너무 아파 잘라냈습니다. 암수술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장암. 여기는 위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럼 위를 얼마큼 자르신 거예요? 통째로 다 자른 거죠. 허 씨의 차에는 약봉지가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진짜 약이 지겨울 정도로 많습니다. 한 끼에 아침에 한 17알, 점심에 한 15개, 저녁에 한 10개. 고엽제 고도 등급에 상위 등급 7급이었던 허 씨는 2013년 등급 상향 신청을 했다가 도리어 상위 등급을 박탈당했습니다. 당뇨로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검사 수치가 우리 규정에 있는 검사 수치에 미달돼서 상위 등급이 박탈되면서 허 씨의 부인은 의료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다. 2010년 11월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폭격 당시 다친 전역 군인들도 국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상군인 전역자 14명 중 상위 등급을 받은 사람도 6, 7급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두 명은 재심 끝에 겨우 7급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충성을 요구했지만 그 충성에 대한 대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이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월남전에 저기 파병 보내겠다 하면은 가시겠어요? 아이고 안 가지. 이제 안 가지. 또 죽으려고 안 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아들을 아 너는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 해라. 그러면 군대를 보내겠어요 제가요? 제정신이라면요? 이처럼 군에서 전투 중 다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상위 군인으로 판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보훈처가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잣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